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상의 양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저께 5장의 1절까지 했죠. 어두운 곳에도 머물지 말고 떠나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5장의 2절입니다. 승합마차 여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자, 이것도 역시 앙드레지드가 실제로 여행한 것이라긴 보다는요. 지금까지 여행한 것들을 종합해서, 그죠? 그 이미지를 출연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입니다. 네. 자, 나는 너무 점잔을 떨도록 강요하는 내 도회의 복장을 벗어버렸다. 그럼 위에서 지금 떠나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떠나자!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승합마차 여행으로 조금 이어지는 것 같네요. 1장과 2절이. 1절과 2절이, 그쵸? 자, 그래요. 자, 다음에, 도회지의 복장을 벗어던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의 고동으로 나는 그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의 작은 몸의 체온이 나를 불처럼 뜨겁게 달구었다. 연인과 같은 존재. 작고, 그쵸? 그런 작은 체구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미지근한 그의 숨결이 거북스러웠지만 그를 깨우게 될까봐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그죠? 가상의 연인? 과 지금 함께 마차 여행을 가는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옆에서 이렇게 어깨에 몸을 기대고서, 그쵸? 이렇게 자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좁게 끼어 앉아 있는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마차가 좁은가 봅니다. 그쵸? 그의 귀여운 머리가 건들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이게 승합마차니까, 마차에 그죠? 많은 사람이 타고 있나봐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봉고차 같은 거죠. 봉고버스 같은 거. 봉고마차. 다른 사람들도 남은 밤 시간을 아끼듯이 잠을 자고 있었다. 밤 시간이네요. 그쵸? 밤. 그렇다. 나는 사랑을 알았다. 사랑과 그 밖의 또 많은 것들을. 이제서야 알게 된 사랑.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특수한 상황에서 여행을 떠나는 또 설렘이 있으니까요. 그쵸? 앞으로 어떤 여행이 될지 또 사랑하는 연인과, 그쵸? 여행을 하는. 이런 느낌 보면요. 이거는 좀 예전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토탈 이클립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제목이 맞나 모르겠네. 그 보시면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폴 베를레느랑 랭보가 둘이 그 연인이었잖아요. 동성애였죠. 근데 서로 같이 여행을 떠나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보면. 근데 거기서 그 젊은 랭보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리즈 시절일 때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때죠. 레오나 디카프리오. 지금 아저씨지만. 네, 그때 이제 동성 연인으로 둘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약간 앙드레지드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즐겼다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 지금 지상의 양식파도, 그쵸? 소년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앙드레지드의 이 책을 가지고 또 굉장히 뭐라고 부도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지금에도 그러는데요. 뭐 이때는 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설렘과 더불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안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그 애정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인가? 물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말을 할 수 없을 것인가? 물론 그렇다. 나는 사랑을 알았다. 그렇죠? 자기는 그냥 사랑을 알았다고 단언을 하는데 그렇다. 나는 사랑을 알았다. 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사랑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물론 그렇다. 이거는 이제 서양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물론 말을 할 수 없다인 것 같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영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는 너 밥 안 먹었니? 그럼 네 하면 안 먹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no라고 해야지 안 먹었습니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요. 그죠? 강조하는 거죠. 그쵸? 그 당시에 확고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슬렁거리며 떠도는 모든 것을 스칠 수 있기 위하여 스스로 어슬렁거리며 떠도는 자가 되었다. 이거 조금 한국어로 봐도 조금 이상한 문장이죠. 그렇죠? 번역에 조금 번역을 조금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슬렁거리면서 떠도는 모든 것을 스칠 수 있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슬렁거리면서 떠도는 어떠한 것들이 뭐라 그럴까 방랑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에 스치기 위해서 또 다시 방랑자가 스스로 방랑자가 되었다. 방랑하는 것들을 스치기 위해서 스스로 방랑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콜론이 찍혀 있네요. 따뜻하게 몸을 녹여야 할지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따뜻한 정으로 반해 버렸고 그리하여 방랑하는 모든 것을 열렬하게 사랑했다. 여기서 또 안그레지대 방랑벽, 그다음에 노마디즘, 노마디즘이라는 말 여러 차례 나왔죠. 유목민주의라고 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늘 새로운 저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삶의 근원적인 기쁨을 찾아다니는 것, 그렇죠? 근데 여기서 떠돌아다닌다는 거는요, 여러분 굳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체가 여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방랑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방랑하는 모든 것을 열렬하게 사랑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년 전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작은 도시에서 어느 날 저물어가는 한때를 지냈던 일을 나는 기억한다. 자,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쵸? 어느 날 석양 무렵에서 여기서 지냈던 것을 또 기억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가을이었다. 그때도 일요일은 아니었고 더운 시간은 지나간다. 아주 좀 가을인데 그쵸? 더운 시간이니까 지나가 되니까 석양 무렵. 지금처럼 거리를 이리저리 거닐고 다니다 보면 보나 보니 시가지 변두리에 아름다운 경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 모양의 공원이 나타났던 것이 기억난다. 저 시가지 변두리에 테라스 모양의 공원.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 있겠죠? 왜냐면 경치가 내려다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다. 지금 왔던 장소에 또 왔나 봐요. 그렇죠? 지난날 내가 밟았던 발자국과 그때의 감동들을 다시 밟는다. 감동들을 다시 밟는다. 이거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때의 감동들이 다시 쭉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돌벤치가 하나
있어. 나는 거기에 앉았지. 바로 여기다. 여기서 바로 지금 지금 미국 마치 지금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톤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있었는데 여기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책이었더라 하면서 다시 기억을 더듬는 거지. 아 그렇지, 베르길리우스였어. 베르길리우스야, 그쵸? 목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앙그레지드의 지금 앞에서도 계속 무슨 나오는 뭐 주인공들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듣는 사람의 이름, 이런 사람들이 베르길리우스 목가에 나오는 거죠. 그런 그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빨래하는 여인들의 방망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 아무래도 좀 오리엔탈인 것 같아요. 북아프리카랑 아니면 북아프리카 아니면 터키 뭐 이런데, 그렇죠? 앙드레지드가 그런 쪽에 그런 쪽으로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쪽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게 바로 이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린다. 바람은 잔잔했다. 바로 오늘처럼. 이거 보면은 과거와 지금 현재가 갈마들면서 서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야, 재밌습니다. 그죠? 어쨌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문장들이죠? 이들이 학교에서 나온다. 그래서, 기억난다. 행인들이 지나간다. 그때 지나가던 것처럼.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저녁이다. 낮의 노래들은 이제 그칠 것이다. 그뿐이다. 자, 여러분, 야,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앙드레지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과거의 그 기쁨들은 과거의 기쁨대로, 그쵸? 집착하지 말고, 그쵸? 현재의 기쁨을 느끼려고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앙드레지드의 이것을 보면 현재에 집중을 해서 마치 과거와 지금 이런 것들이, 그쵸? 서로 포개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쵸? 또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그렇죠?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지만 그 정도로는 한 편의 시가 될 수는 없겠는데, 아, 시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데, 앙드레지드야, 이렇게, 그죠? 핀잔을 하는 거, 핀잔 같은 거를 좀 하는 거죠. 앙젤이? 이것도 가상의 인물이죠. 앙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만두지 뭐, 그죠? 하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굳이 뭐 시로 쓰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굳이 시로 쓸 만큼의 그런 가치가 없으면 그냥 그만두고 그냥 그 기쁨은 그 기쁨대로 간직하지 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또 절이 바뀌고요. 여러분 이렇게 앙드레지드의 이런 이 지상의 양식은 굉장히 열려 있는 텍스트라서 여러분 잠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잠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예. 저의 해석만이 옳은 해석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쵸?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이 되기 전에 서둘러 일어나기도 했다. 마부가 뜰에서 말에 수레를 낸다. 이거 그쪽인가 보죠? 저기 계속 지금 승합 마차 여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가득 담은 물로 포석을 닦는다. 그쵸? 여러분, 포석이라는 게 뭐 보도블럭 같은 거죠. 그쵸? 펌프 소리가 또 들리는 거죠. 그쵸? 생각이 많아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떨떨한 머리. 지금 새벽역에서, 그쵸? 잠시 아직까지 비몽사몽 하는 거죠. 장소들, 그렇죠? 떠나야만 하는 장소들, 항상 머무르지 않고 떠나야만 하는 장소들이, 그렇죠?
나는 머리를 기대고 쉬었. 이게 조그만 방은 뭐 숙소 같은 거겠죠, 그렇죠? 나는 느꼈다. 나는 느꼈다. 생각했다. 밤을 새웠다. 사람들은 죽는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거 항상 죽음에 대해서는 앙드레시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왜냐면 죽음을 배경으로만 해서 배경으로 해야만 삶이 도드러지고 그만큼 삶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살기를 그만두게 되면은 그것은 곧 아무데나이지만 아무데도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도 했습니다. 살기를 그만두게 되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데나이고 아무데도 아닌 것이다. 그렇죠? 살았기에 나는 여기에 있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이 문장을 좋아요. 살았기에 나는 여기에 있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 일단 사셔야 됩니다. 그쵸? 살아야 됩니다. 살고 이 현재에 집중하려고 우리 노력을 합시다. 저도 그렇고 지금은 온갖 저도 굉장히 살기가 힘든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너는 뭐 마흔이 넘어서 이렇게 직장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신경 쓰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해서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매진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렇죠? 이 현재에 집중해서 앙드레시드가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가치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항상 자기 반성도 하고 그렇죠? 저도 제가 잘못한 것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반성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그쵸?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가 그런 걸 극복을 해야 되겠죠? 살았기에 나는 여기에 있었다. 그쵸? 두고 떠난 방들 결코 한 번도 슬픈 것이기를 바라지 않았던 출발의 황홀함. 그러니까 미련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떠날 때는 슬퍼하지 않고, 그렇죠?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출발이 황홀하다. 열광은 언제나 여기 이것을 지금 소유하는 데서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소유했던 것이라든지 앞으로 소유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대한 그렇죠? 이런 열광. 한순간 여기 이 창문에 기대어 내다보자. 떠나야 하는 한순간이 오고야 만다. 이 창문에 기대어서 내다보자. 떠나야 하는 한순간이 언젠가 오고야 만다. 그쵸?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을 거고 그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이 오죠. 지금 이 순간이 떠나야 하는 순간 직전의 순간이기를 나는 바란다. 그쵸? 설렘이라든지 이 밤 속에서 행복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몸을 기울이기 위하여. 그쵸? 여러분 항상 행복의 무한한 가능성. 그쵸? 우리가 항상 현재는 떠나야 하는 순간의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그러면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것, 이 떠남은 곳 앞으로 조우, 뭔가를 만나는 것, 해후, 또는 조우와의 또 그거니까요. 행복과의 또 접점이 생길 거라고, 그거에 접점이 생기는 것의 씨앗이니까, 바로 이 순간, 그쵸?
처참한 순간이요. 광대한 창공에 여명의 물결을 구하라. 광대한 창공에 여명의 물결. 그러니까 밤이 가고 이제 새벽 빛이 밝아오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명의 물결을 부어서 부어라. 아침놀 희망에 가득 찬, 그렇죠? 바로 지금 이 순간, 기대에 찬 순간. 떠남의 순간이긴 하지만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새로운 길에 나서는 순간. 그리고 아침놀, 그렇죠? 이거 니체의 책 중에도 아침놀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죽음을 뚫고 깨어나는 삶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렇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죠? 승합마차의 채비는 되었다. 떠나자. 이것도 앞에 처음 나왔던 그것과 또 연관이 되죠. 떠나자. 실속에 떠올랐던 모든 것이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도주의 어리둥절함 속으로 사라져 버리기를. 도주의 어리둥절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모든 것들이 이제 쇄신 사라져버리고, 그쵸? 도주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쵸? 새술은 새 부대, 숲의 오솔길. 거기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쵸? 향기로운 온도가 느껴지는 지대, 가장 훈훈한 지대에서는 땅 냄새가 나고, 그쵸? 가장 싸늘한 지대에서는 퀴퀴한 나뭇잎의 냄새가 난다. 그 눈을 이렇게 숲의 오솔길을 달리는 거죠? 그쵸?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다시 눈을 뜬다. 그렇다. 저기에는 나뭇잎들이, 여기에는 파헤쳐 놓은 부식토가. 파헤쳐 놓은 부식토는 썩은 잎이잖아요. 그래서 퀴퀴한 나무 냄새는 아마 요것이 정체이겠죠, 그렇죠? 나뭇잎들에서는 또, 그렇죠? 나뭇잎 냄새가 나고, 그렇죠?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길을 떠나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현재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삶의 생명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경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막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나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마치 그 냄새를 직접 맡는 것 같죠. 그러면서 앙드레 지대의 그 여행 길 같은 것을 우리도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옵니다, 그렇죠? 앙드레 지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감동해야 된다. 자두 하나에도 감동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앙드레 지대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자두 하나에도. 왜냐면 자두가 가지고 함축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레몬 지금 나무를 샀는데 많이 시들고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후가, 그리고 나뭇잎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꽃망울이 나온 기적, 이런 거 엄청난, 진짜. 아, 그러면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가 열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상큼한, 그쵸? 그런 열매가. 그거 참 기적이죠, 그런 것들이. 왜,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경이로움을 느끼거든요, 진짜. 참, 이런 것을 보면 참. 자연 이런 것들, 생명 이런 것들만큼 큰 경이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도시에 사는 분들이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일이 뭐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 모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경이로움은 역시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죠? 그건 엄청난 또 그때는 감동을 또 느끼는 거죠. 이거는 뭐또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감동은 또 어떤 것에 또 비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러한 감동,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하루하루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아이가 물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속도 세기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느끼면서, 그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느끼면서 사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했나 봐요, 스트라스부르. 오! 근데 스트라스부르에 큰 성당이 있죠, 그죠? 미친 대성당. 엄청나게 그죠? 보는 거 보면서 감동을 하겠죠? 허공에 솟은 너의 종탑. 아무래도 허공에 솟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고딕 양식인가 보죠? 그죠? 고딕 성당인가 봐요, 그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일렁이는 곤돌라에서 바라보듯 지붕들 위에. 그러니까 곤돌라가 배잖아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장례용으로 하는 검은색 배인데, 그러니까 탑 꼭대기에서 내려보면 이제 그 바다처럼, 그렇죠? 풍경들이 쭉그 지붕들에, 그렇죠? 위에서 기다란 다리를 가진 기다란 다리를 가진 교조적이고 딱딱한 모습의 황새들이 보였다. 여러분, 황새라고 아시죠? 굉장히 큰 새죠? 황새들은 되게 뻣뻣하게 움직이나 보죠? 이렇게, 왜냐면, 날 때는 굉장히 잘 날지만, 그쵸? 뭐, 유럽에서는 황새가 아이를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지? 그러니까 그 종탑에서 지금 바라보니까, 그쵸? 그 집들이 이렇게 쭉 아래에 쭉 있는데, 거기에, 그쵸? 황새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죠?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이겠죠? 천천히, 그죠? 그긴 다리를 놀리는 것이 매우 힘드니까, 그죠? 이거는, 그죠? 이런 어떤, 그냥,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사진 찍듯이 그 광경을 딱 그냥 묘사만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아, 앙드레지드가 단편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쵸? 그러한 자기가 감동을 받은 순간들을 스냅사진처럼 남겨놓고 있고, 그쵸?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쵸? 또, 그것과 유사한 우리의 경험에 대한 또 환기를 하게 하면서, 그쵸? 이런 것도 글이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나의 전경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짜 감동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앙젤인가? 앙젤이 뭐, 그죠? 그것은 시가 될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줬지만, 앙드레지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글을 막잘 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막 화려하게 기교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글, 이런 것보다 자기가 느낀 것을 담담하게, 진짜 솔직하게, 진솔하게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그다음에 주막. 밤에 나는 헛간에 가서 잤다. 마부가 건초 속에 처박혀 있는 나를 데리러 왔다. 그쵸? 이것도 그날은, 그죠? 밤에 헛간에서 자고, 그죠? 주막에 헛간에서, 그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마부가 건초 속에서 처박혀서 잘 자고 있는, 그쵸? 예, 앙드레지드 자신을 이제 데리러 왔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보면 오늘의, 그쵸? 오늘 5장에 1절, 2절인가? 2절을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조금, 5장 2절이 조금 더 남긴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면 오늘은 어떤 승합마차를 타고, 그쵸? 여러 가지, 여러 곳을 그렇게, 여행하는 그런 앙드레지드의 그런 여행 일기 같은 거, 소박한 그런 여행 일기를 보는 듯 했고,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장면, 그쵸? 그리고 늘 이야기하듯이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쵸? 그리고 늘 죽음을 염두에 두면, 그쵸? 이 죽음이라는 게 막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무슨, 그 아주 어두운 느낌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더 가치가 생기니까, 그쵸?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지렛대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게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살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그 심정이 전 이해가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그런 어떤 공간처럼 돼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래서 다 그게 지워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양드레지드는 그런 은유가 아니라 죽음을 하나의 뭐라 그럴까, 지렛대 삼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와인을 마실 때 일부러 그 와인 뒤에다가 흰 종이를 놓잖아요. 그러면은 와인의 색깔이 더 잘 들여다 보이죠. 그래서 그 색깔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 죽음도 역시 배경으로 딱 삶아서 자신한테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것을 더 큰 어떤 그런 에너지로 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이러한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셔서, 이거 9,000원, 인터넷으로 9,000원이거든요. 지상의 양식. 미능사판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이거 평생 여러분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진짜, 꼭 이거 보시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